몇 명이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25. 이게 이거 뭐예요? 2019년 고1 9월 29번 문법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눈이 여기서 읽고 있으면 안 돼. 누가 이거 읽으랬어? 여기로 가라 그랬지. 예.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밑줄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만 읽어주면 돼요. 어떤 건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 이거는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해요. 시작. Instead of making guesses. 뭐 하는 거 대신? 추측을 하는 거 대신 과학자들은 따랐어요. 뭐를요? 시스템을 따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죠? 네. 그러면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디자인 된 얘는 맞죠? 그치? 뭘 증명하려고? 만약 their ideas are true or 만약이 아니다. 입증하다. 이때 if가 인지 인지하면 아닌지죠. whether로 써도 되죠. 예.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인지 아니. 거짓인지를 prove 증명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고안된 시스템을 따랐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다음에 2번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앞에 여기 뭐 봐. 여기 뭐가 있어? 대답해. 과학자들이 찾았어. 뭐를? 정보를. 뭐가 있네? 선행사가 있네. 그럼 이 대신 관계 대명사. 그럼 뒤에는 뭐 해야 돼? 완전 아예 불완전명사. 불완전해야죠. 그렇죠. 네. 보세요. 그들이 목적 없어요. 설명하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 맞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해되니? 그래놓고 해석해봐. 이거는 해석은 그냥 해보는 거야. 우리들의 아니 올드 아이디어스 오래된 옛날 아이디어들은 교체됩니다. 언제?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어떤 정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를 발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옛날 아이디어가 대체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돼요. 이거 딱 봤더니 이제 3번. 선생님, 여기 왜안 읽으세요? 안 읽어도 돼요. 왜요? before가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before나 after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하죠. 만약에 접속사일 때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만, before가 전치사일 때는 뭐 써요? ing 쓰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전에?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어디에서? 그들 자신의 연구실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말 되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근데 insure, 만약에 used가 되면 네.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 목적어가 있죠? 그럼 used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잖아요. 과거분사니까. 얘는 동명사긴 하지만. 그치? 아, 여기 그럼 목. PP 뒤에 목적 안 하죠. PP 그렇죠. 네. 뒤에 목적 안 물론 얘는 동명사지만 뒤에 동명사라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명사는 하죠. 목적어를 목적. 가져올 수 있고 현재분사도 능동이니까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고 이거 insure, sure 분명하게 하다, 보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에 밑줄이가 있으면 우리 아빠 이름이 얘네 아빠 이름이 규태씨예요. 규태씨 아 규태씨가 아니구나 수태씨예요. 얘네 아빠는 규태고 이건 수태씨인데요. 수일치 태 능동 수동 시 시제 일치 수태시를 아니 규태시 말고 무슨 시 수태시. 수태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게 만약에 뭐 이거 동사가 수일치를 묻는 거라면 누구 찾아가야 돼? 주어. 주어. 주어는 어디에 있어? 맨 앞에 디자인. 있잖아. 이거 선생님이 오부부터 어디까지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 버리고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 근데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럼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요? s 에스. 붙어야 되죠. 뭐 수일치에서 답 나왔네. 4번. 이거는요, 딱 보니까 이거 해석도 필요 없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비교급 이제 있지 완전 않아요? 비교급 있으니까 비교급 강조 앞에 뭐죠? must much, even 불러요. still still far, by by far. far, 저 이거 몰라요. or less 몰라. far. 비교급 앞에 뭐가 와서? much, even, still, far, by far, or less 얘가 몇십 번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놓고 지는 알면서 남들은 아는데 지는 까먹더라고요. 다시 비교급 앞에 훨씬의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석을 훨씬 네, 훨씬이래. 쉽고 더더 나은 나은 이렇게 돼요. 그치? 그래서 much, even, much, even, even, still, still, far, for 하나는 a lot, by far. by far, a lot. a lot. 네. 얘는 최상급을 강조하기도 해요. 네, 여기 요거는 아셔야 되죠.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훨씬, lot. 훨씬, 훨씬. 훨씬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한번. 자, 나는 지연이보다 훨씬 커 해봐. 우선 비교급이야. I'm taller than 지현이잖아요. 그러면 비교급 앞에다가
훨씬의 뜻을 much? 그렇지 이 중에 하나 시작 much,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거 다 갖다 쓰시면 돼요 far, 근데 누구는 안 돼 very는 안 돼 왜 very는 very tall 원급은 되는데 무슨 급은 비교급은 안 되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얘는 고민도 없이 맞고 그치? 그럼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네. 위에서부터 해석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하는 거예요 굳이 네가 시험 칠 때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네요 뭐 그쵸 이거 그쵸 There are many methods 뭐가 있다? 많은 방법.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괄호 치는 거 해석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뭐에 대한 답?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이 우주의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과학이 그 방법들 중 하나야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다양한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과학인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좋아 그치? 하지만 과학은 뭐예요? unique 독특해요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밖에 없는 우주도 하나라서 유니버스야 아, 그치? 진짜? 네 유니콘 하면 뭐예요? 뿔이 하나 달린 일각수잖아요 어. 그치? 유니폼은 뭐예요? 니네 유니폼? 아, 형태가 하나밖에 없는 게 유니폼이잖아요 그리고 유니파이 하면 통일하다예요 왜?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 유니파이가 아니라 여기 not파이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unuseful 유용하지 않는 이런 거 할 때 이게 부정어 나 되게 그거죠 이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과학은 독특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특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 대신? 추측하는 거 대신 과학은 추측이야? 아니요 아니야 팩트를 확인하는 게 과학이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 대신? 추측을 하는 것 대신에 과학자들은 뭐를 따라요? 시스템. 주어, 동사, 목적, 시스템을 따르는데 고안된, 뭐 하도록? 입증하도록, 인지, 아닌지,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인지, 아닌지를 이거 대신 뭐 써도 돼요? whether 써도 되죠.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따릅니다, 과학자들은. 뭐를 따르지 않아? 추측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대의가 누구예요?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re-examine 뭐예요? 조사하단데 조사하고 검토하단데 re는 다시잖아 계속 재검을 합니다 검토 그리고 테스트를 해 그들의 이론과 conclusions 뭐를? 결론을 conclusion이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을 실험 결과가 나와도 그 결론을 자꾸 뭐예요? 재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아이디어는 대체됩니다 언제?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었어 근데 그 아이디어가 교체된다 언제?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어 아니야 지구는 플랫하지 않아 지구는 둥그러 이런 걸 알아냈어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때 근데 그 새로운 정보인데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옛날 아이디어는 뭐 됩니다? 교체됩니다 일단 once 주어 동사면 once가 한 번이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once 주어 동사면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일단 누군가가 새로운 발견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막 뭐해? review carefully 신중하게 막 검토를 해 뭐 하기 전에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어디에다가 그들 자신의 연구에다 사용하기 전에 막 그거를 검토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 어떤 방식? 뭐를 하는?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좀 오래된 보다 오래된 발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뭐 하는 거? 아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 build on something build on something 하면 너희들 너무 중요한데 봐봐 뭐 위에다가 예전에 더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발견물 위에다가 뭐를 쌓는 거? 그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지식을 뭐 하는 거? 쌓는 방식이 보장해 줍니다 뭐를요?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correct 고치다 수정하다 그치 수정하다 뭐 있어 modify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치 army 할 때 이거지 무장한 뭘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분사구문이죠 이거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 도구와 machines, 기계를 만드는데 끊고 주격 관계 대명사야. 뭐를 변화시키는? The way we live,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와 기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콤마 분사죠. 그래서 making our lives,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쉽고 더 좋아지게 뭐합니다? 만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네.